리그 오브 레전드의 전설 페이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롤프로 선수 이상혁은 1996년생으로 현재 27세이다. 여담으로 원래 고전파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이상혁인데 워크래프트 게임을 하던 중 페이커라는 닉네임을 보고는 너무 멋있어 보여 본인의 롤 닉네임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페이커는 리그 우승 상금으로만 20억 원을 벌었는데 역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중 역대 우승 상금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페이커의 공식적인 계약 연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7년 국내 스포츠 선수 중 최고 연봉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참고로 e스포츠 선수 중 최고가 아니라 국내 모든 스포츠 선수 중 최고라는 것인데 당시 공식적으로 알려진 스포츠 선수 최고 연봉자가 25억 원을 받고 있는 이대호였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최소 2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페이커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는데 첫 온라인 게임으로 메이플 스토리를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시작하면서 페이커 이상혁의 전설이 시작됐다. 페이커는 고등학교를 중퇴하면서 공식적인 최종 학력은 중졸이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유는 다름 아닌 선생님의 권유였는데 진작에 페이커의 게임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이 페이커에게 본격적으로 프로게이머 활동을 할 것을 권했고 선생님이 나서서 페이커의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고등학교를 중퇴해 프로게이머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퇴하라고 할 정도면 실력이 얼마나 좋은 거야? 여담으로 페이커는 마포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같은 롤 프로게이머인 데프트와 동창이었다. 같은 96년생으로 학년도 같았는데 데프트 역시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페이커가 잇따라 중퇴하면서 롤의 역사가 시작된 마포고등학교이다. 현재 가장 성공한 e스포츠 선수가 된 페이커지만 지금의 페이커가 있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페이커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태어나 15평의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에 처음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접했다. 롤을 처음 시작할 당시 돈이 없어서 게임 스킨조차 사지 못했는데 남들보다 게임을 많이 하지도 않는 자신이 게임만 주구장창 하던 친구들을 가볍게 이기며 게임에 재능이 있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여담으로 페이커의 할머니가 게임을 좋아해서 페이커가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할 때도 옆에서 응원을 해주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할머니가 가끔 혼술을 두시기도 했다고. 페이커는 돈이 없어 기본 스킨으로 게임을 하던 것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돈이 있음에도 기본 스킨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 본인 피셜로 스킨을 사용하면 컨트롤 느낌이 이상해지고 스킨 살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는 게 이득이라며 기본 스킨을 고수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여담으로 페이커는 2013년 데뷔해 현재까지 프로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롤챔스에서 스킨을 사용한 적은 10번 남짓으로 스킨을 사용하는 페이커의 모습은 희귀 장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페이커는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소한 생활을 하기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옷을 사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 흰티만 주구장창 입기 때문에 흰티 수집가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본인 피셜로는 무늬나 색깔이 있으면 합숙 생활을 하면 이게 누구 옷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흰티만 입는다고 한다. 민자면 전부 내 티로 인식해서 편하게 찾아 입는다는데 잠깐 그거 내 민티야. 여담으로 선호하는 민티 브랜드가 있냐는 질문에 딱히 선호하는 브랜드는 없고 직접 사 입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대부분 팬분들이 선물해준다고 말한 적이 있다. 페이커는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로 잘 알려져 있다. 10년 동안 프로게이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구설수 하나 없으며 오히려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한 번은 게임 중인 선수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기자가 경기장에 늦어 게임을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촬영하지 못했는데 당황해하던 기자와 눈이 마주친 페이커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기자가 원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여담으로 논란이 생길 법한 예민한 질문에도 센스있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생활에서도 페이커급 무빙을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페이커도 한 가지 흠이 있는데 바로 처참한 개그 센스이다. 이상한 아재 개그를 던지고는 혼자 흐뭇해하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지 아냐고 동료 선수에게 혼자 물어보고는 치약이 없어서 이가 상한 거라며 이상한 아재 개그를 던지고는 혼자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페이커는 나중에 자녀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녀가 자신과 비슷한 성격이라면 허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프로게이머는 합숙 생활을 하고 매일 연습을 하느라 개인 시간이 거의 없는데 1년에 주말과 공휴일을 합쳐 쉬는 시간이 30일 남짓 정도이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는 것보다 경쟁이 세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고 프로게이머를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자녀가 게임에 정말 재능이 있고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진득한 성격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에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학업을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페이커는 손흥민 선수와 광고를 촬영한 적이 있다. 5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정작 영상에서는 1초만 나왔다며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담으로 처음 광고 대본을 받고 대사가 한 줄밖에 없어서 빨리 촬영 마치고 칼퇴근할 생각에 싱글벙글이던 페이커였는데 20번 이상 NG를 내면서 결국 5시간이나 촬영을 진행했다. 무엇이 지금의 페이커를 있게 했냐는 질문에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없었고 온종일 게임만 하고 싶어 시작한 프로게이머였는데 운이 좋아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다면서 겸손한 입장을 밝힌 페이커이다. 최고가 된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프로 생활을 하냐는 질문에는 어린 친구들이 날 보고 따라할 수도 있어
항상 바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답하며 세계 최고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이상혁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물사전이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